안녕하세요. 배우 주승도입니다. 네, 제가 연기할 상황은요, 형사이고요. 용의자한테서 이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에 방문해서 취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 또 그렇게. 아이, 너무 예민해만 하지 마시고. 아, 요즘에 이런 정원 있는 집이 보기 드무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아, 이해 좀 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살짝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할 여자가 떠났다? 그래, 뭐. 그것까진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카드 내역도 없고, 이 집 주변 CCTV 이동 경로에 잡힌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생존 흔적이 없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예? 아니, 뭐 이런 부잣집 사모님이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뭐 해외로 밀항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 다 의심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살짝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왔죠. 김진우 씨, 보통 약혼녀가 사라지면은 막 찾아보고 막 물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나? 아니, 근데 김진우 씨는 한 번을 알아보질 않으시더라고. 아니, 뭐안 궁금해요? 왜안 궁금해? 예? 그 이지연 씨랑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이지연 씨 아시죠? 이지연 씨가 사라진 약혼녀 강은지 씨 중고등학교 동창 아니에요. 아무튼 실례 많았습니다. 아, 근데 아이, 뭐 이런 집에서 뭐 어떻게 사세요? 아니, 막 넓고 좋긴 한데 뭐랄까 좀 음침하달까? 아니, 우리는 맨안 좋은 일 일어나는 집만 다니니까 뭐 여기 공기 이런 냄새만 맡아도 거의 느낌이 팍 그냥, 응? 아니, 거의 밤 무당이죠, 뭐. 네, 그럼 또 봐요. 네, 연기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guys. My name is Frank, aka 주승도 as an actor name in Korea. 안녕하세요, 배우 주승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5년 정도 살아서 영어를 매우 잘하는 편이고요. 특기는 골프, 스노우보드를 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연기만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24시간이라면 자는 시간 빼고는, 어쩌면 자는 시간까지 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어느 배역이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